서남, 동남 이런 식으로 걸치는 건 상관이 없어요. 그런 집에는 절대 안 돼.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느낌이 좀 푸근하고 따뜻하고 밝고 바람 잘 통하고 환기 잘 되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. 선생님. 네. 자, 돈이 들어오는 집이 있고 돈이 쓰는 집이 있습니다. 있지. 네. 이 둘의 차이가 있는데 선생님이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돈이 들어오는 집 테라 좀 해주셨으면 해요. 자, 돈이 들어오는 집은 일단 터가 좋죠. 터. 터, 그러니까 터는 재물과 직격타고 자산의 증식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충족 요건이기 때문에 터라는 것 자체는 이 터의 기운을 보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네. 그럴 때는 우리 같은 전문가가 거동을 해서 터가 좋다 나쁘다 봐야 되는 거고 자 일단 일반인이 느끼는 터의 기운으로 이제 촉으로 우리가 감을 떠보자면 네. 집이 좀 환해야지. 아 밝아야 돼. 환한 집 이렇게 빛이 볕이 잘 들어오고 뭐 북향을 바라본다든가 이런 게 아닌 거죠. 뭐 서남, 동남 이런 식으로 걸치는 건 상관이 없어요. 무조건 남쪽 집만 대박이다 이러진 않아. 빛이 잘 들어옴과 동시에 환기. 환기가 창문이 동서사방으로 잘 해서 공기의 흐름이 좋다는 건 우리가 말하면 운의 기운도 좋아지고 돈의 흐름의 방향도 회전이 잘 된다는 걸 의미하는 깊은 뜻이 있어. 그러니까 어떤 집에 보면 이렇게 구석에 껴있거나 이러면 이쪽으로는 창문이 없고 세쪽 방향으로는 창문이 다 있고 이런 식은 잘 선택을 해야 돼. 전체 집이 환기가 잘 되느냐. 그리고 두 번째는 습한 집은 피해라. 유독 습해. 그리고 곰팡이가 막 펴. 네. 그러니까 음이 강한 거지. 아. 습하고. 그럼 사람이 그런 습한 집에 있으면 기운도 이렇게 다운이 되지만은 병이 들어요. 너무나 비탈 끝에 있는 집은 사면 안 돼. 비탈길 끝에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펜션으로 이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바닷가 앞에 전망 좋은 데서 탁 내려다보면 그건 A급이고 예, 우리가 360을 거주하는 집을 얘기하잖아 지금은. 예. 근데 그 집이 이렇게 평지에서 언덕배기로 한참 올라간 데 산 끝에 뒤에가 벼랑이고 앞에가 벼랑이고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죽자고 들어가는 곳이야. 그런 곳은 습하지만 또 경관이 좋아서 터가 도깨비 터고 이런 곳은 용궁터라고도 하기 때문에 약간의 비방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고 바로 옆에 집 바로 옆에 계곡이 흘러 개천과 개울과 이런 계곡 물은 다른 거 알지 여러분? 그냥 한강처럼 이렇게 넓은 강이 큰 강이 흐르는 거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대신 실개천이 졸졸졸졸 흐르는 거 이것도 좀 메다수가 좀 떨어져 있으면 5m 이상 10m 이상 떨어져 있으면 괜찮아요. 근데 바로 계곡이 딱 가파르게 산속의 계곡 이런 거 비 한번 오면 다 쓸려 내려가고 산사태를 일으키잖아요. 그게 내 마당과 근접해 있거나 내 뒤에 내 집의 뒷면, 후면, 측면, 앞면 이런 것은 피해야 된다. 습하에서 곰팡이도 있는 데다가 그 지역에 이렇게 뾰한 냄새가 있어. 네. 이렇게 이제 비료 냄새 이외에 네. 축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네. 비린내같이 뾰한 그 냄새가 이렇게 흘러. 그런 데는 보통 지진이 있어. 그런 집에는 절대 안 돼.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느낌이 좀 푸근하고 따뜻하고 밝고 바람 잘 통하고 환기 잘 되고
벽도 늦게까지 잘 들어 이런 느낌을 받게끔 하라고 들어갔는데 뭔가 섬찟하고 소름 돋고 묘한 냄새가 나고 마당에 나와도 나고 집에 들어와도 나 그 터에서 나는 거야. 그런 건 안 돼. 이 코로나에 자산을 지키는 것도 힘들죠. 증식은 더 힘들고 있는 자산 지키기도 힘든 시절이니까 큰맘 먹고 부동산 장만하실 때는 운운공룡 잘하시고 안 좋은 거 피해서 퍼펙트한 거를 장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. 네. 자, 선생님 오늘도 도움되는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. 자,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